성전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플라워아트 21TV 성전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라이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성전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472-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하는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나무로 우리 기존에 지난번에 그 하트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요거를 짰어요. 이게 지금 약간 요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거를 더 두 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버이날이나 어린이 주일날 요거를 두 개를 양쪽으로 붙이면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에 써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짜놓으면은 어차피 붉은색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 강림 주일에서 저는 사선으로 넣었어요. 이게 왜냐면 성령의 불이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래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 이제 그런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성전에 배경으로 이렇게 성령의 불길이 확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연상해 봤어요. 이거랑 참 많이 비슷해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그 그림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길이 이렇게 쫙 이걸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길이를 빼면 더 커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빨간색이 뭔지 알아요? 성령 받은 우리들이에요. 여기 아마니스를 이렇게 좀 길게 써야 되는데 작게 썼어요. 왜냐면 여기 굉장히 크게 보이기 위해서 바탕이 쓸 다른 꽃보다는 뭐 다른 꽃으로 대체해도 돼요. 뭐 요즘은 카네이션이나 뭐 붉은 장미나 뭐 그런 거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요 짠 거는 요 말채에다 고정을 했어요. 말채는 붉은 말채를 썼는데 사실은 이런 잎이 안 나오면은 너무 재미없잖아요. 너무 뻣뻣하고. 근데 이런 잎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어울려요. 그리고 제가 오늘 꽃을 선택할 때 흰색을 썼어요. 나머지는 이것저것 봤으면 이 성령 이거 붉은색이 돋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흰색에만 했을 경우에 얘가 더 두드러지거든요. 근데 이 안에다가 제가 꽃을 넣었어요. 여기 권사님이 되게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다가 이거를 안까지 다 넣어서 공간을 채웠어요. 이거는 여기 요기를 이렇게 잡고 안으로 쏙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했고 이 선은 다 돌릴 수 있게 했고요. 아래는 아주 작게 나지막하게 꼽았어요. 사실 선생님은 여기는 심플하게 꼽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그럴 거예요. 꽃 조금 꼽으면 안 꼽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더 엄청 꼽았습니다. 작게. 그래서 이 붉은색이 성령의 불길이 아주 뜨겁게 내려오는 느낌을 줬어요. 멀리서 봐도 얘는 확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볼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영광.